오늘 소개해드릴 매물은 오픈한 지 얼마 안 된 부천 신축 아파트입니다. 7호선 춘희역을 도보로 이용 가능하고 초등학교와 원미시장이 바로 인근에 위치해 있으며 실입주금 4천만 원만 있으시면 담보대출만으로 입주가 가능하기에 추천하는 매물입니다. 현재 이벤트 진행 중으로 계약자 전원에게 이사비 지원과 입주 청소를 무상으로 해드리고 있습니다. 구독자분이 계약하시면 특별한 혜택도 드리니 구독 후 무료 투어 신청해주세요. 신축 분양의 경우 고객님께 어떠한 수수료도 받지 않습니다. 지식인에서 이주창 팀장을 검색하세요. 신축 분양에 대한 궁금증이 해소됩니다. 믿을 수 있는 공인중개사와 계약하셔야 안전한 입주가 가능합니다.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원미동에 위치한 한계동 10층 18세대의 신축 아파트입니다. 초등학교는 도보 2분 거리에 위치해 있고 중고등학교도 도보 10분이 내 거리에 위치하여 학령기에 있는 아이들을 둔 고객님께 추천하는 매물입니다. 원미구청은 바로 옆 원미시장은 도보 3분 거리에 병원 마트 카페 등이 인접하여 거주 여건도 좋습니다. 대형 병원인 가톨릭대학교 성모병원과 대성병원도 인접하고 7호선 춘희역도 도보 10분 이내로 이용 가능합니다. 소개해드리고 있는 매물은 방 3개 화장실 2개 거실 주방 팬트리 드레스룸 베란다 구조입니다. 현관에는 일괄소 등 스위치가 있어서 외출시나 귀가시 편리하며 넓은 키 큰 장으로 신발장이 있어 수납 공간도 넉넉합니다. 3연동 슬라이딩 중문을 설치하여 단열과 방음에도 좋습니다. 6인용 쇼파도 설치 가능한 넓은 거실은 우물형 큰 장으로 시공하여 개방감이 좋고 전면은 막힘이 없고 큼직한 창이 시공되어 채광이 잘 들고 쾌적하며 시스템 에어컨도 기본 설치되었습니다. 비그자 모양의 주방은 동선이 편리하고 수납 공간이 넉넉하며 환기창이 있고 거실과 맞바람이 부는 구조이기에 실내 환기도 걱정 없습니다. 냉장고 두 대를 놓을 공간도 마련되어 있으며 주방 바로 옆에 팬트리룸이 있고 시스템 선반이 설치되어 수납 공간도 넉넉하게 확보할 수 있습니다. 넓은 안방에도 시스템 에어컨이 설치되었고 드레스룸이 설치되어 있어 자주 입는 옷들을 깔끔하게 정리하실 수 있습니다. 넓은 부부 욕실도 마련되어 있어 출퇴근 시간에도 지인들이 왔을 때도 불편함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방에도 시스템 에어컨이 설치되어 있고 세 번째 방에는 베란다가 추가로 있어 세탁 공간으로 유용하게 활용 가능합니다. 메인 욕실은 샤워 공간을 강화 유리로 분리하여 깔끔하게 사용 가능하며 미끄럼 방지 타일로 시공하여 안전합니다. 주차는 겹주차 없이 자주식으로 100% 가능하며 최신 엘리베이터와 보안 CCTV, 공동현관 보안 시스템이 설치되었습니다. 실입주금은 생애 최초의 경우 담보만으로 4천만원 정도만 있으시면 입주가 가능합니다. 담보대출과 비슷한 금리로 추가 신용대출도 가능하기에 더 적은 실입주금으로 입주도 가능하오니 실입주금이 부족하신 분들도 걱정하지 마시고 연락주세요. 무료투어 신청하세요. 편하게 구경만 하셔도 됩니다. 계약을 하지 않으셔도 무료투어로 인한 어떠한 비용도 청구하지 않습니다. 주말 공휴일에도 정상 근무 중이며 상담은 언제든 환영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